백내장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시력 저하가 있습니다. 좀 대비감도 저하라고 해서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밝기를 구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. 그리고 백내장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두 개로 보이는 것처럼 아련하게 보이는 증상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요즘에 눈 건조함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. 아, 오른쪽 눈이 좀 불편해서요. 그래서 진료 좀 받아볼까 하고 왔습니다. 과거에 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? 네, 3년 전에 왼쪽 백내장 수술, 렌즈 삽입술 받았어요. 지금 그 왼쪽 그 수술하고 나서 네네네. 조금 건조한 기가 조금 더 생긴 것 같거든요. 네. 열치료나 아니면은 레이저 치료 같은 게 있습니다. 네. 그런 걸 받으시면은 조금 기름이 잘 나오게 되고요. 그리고 평소에도 그 온열 치료 같은 거를 잘 해주셔. 윤활유 같은 거.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실명 1위가 백내장입니다. 백내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백내장 수정체의 혼탁이 점점 심해지고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각막 창을 1mm가 아니라 칼로 반 정도를 열어서 인위적으로 빼내야 되는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런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예후는 좋지가 않습니다.